들으면 앞에 누가 나서면 헤이! 뭐랑 브이로그 Good morning, guys. It's a beautiful weather. It's a beautiful morning today. And you're watching a handsome guy. 아, 맞잖아. 아, 날씨 죽었다. 오늘 죽었어. 어, 그래, 잘 잤어? 아침 좀 춥다, 야, 그치? 어, 그래, 그래. 아침 먹었어? 밥 만들어, 밥. 하이밥 알아, 하이밥? 야, 너 뭐 하냐? 얘기하는데. 자. 아침 먹어야죠. 요새 제 밥입니다. 하루 다섯 끼. 예,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지. 이거 보세요. 어! 예! 도시락입니다.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마랑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이거 진짜 키노아 도시락. 맛 없으면 뭐다? 안 먹는다. 어, 뭐 김치볶음밥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 키노아 영양을 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보시면 키노아 밥. 일단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키노아 밥인데. 아, 나는 진짜 맛있어야 되거든. 음식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로 품질은 당연한 거고. 근데 마랑TV 지금도 다 먹어보고 뭐 어때 물어보고. 네, 제가 친구도 이거 진짜 맛있대. 그냥 샘플로 주고 싶네. 진짜 그냥 나눠주고 싶어. 맛있어요. 날씨 추워지기 전에 이번 이 가을을 진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드셔보시고 어떤지 한번 샤라샤라 좀 한번 해주시고. 최종 목표는 이제 한 180g 정도는 먹을 수 있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몸이 갑자기 과다차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소통을 해요. 야 많다 내보내. 바로 그냥 you know 아웃. 근데 막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영양 섭취와 휴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일에 지장 없는 이제 운동량으로 피로도 좀 조절하고. 설탕 못 뿌려 먹고 싶지만 내가 참는 거야. 왜? 이거 뭐 배우니까. 설탕 절임 토마토 죽어. 이제 먹다 죽은 애 봤어요. 우연히 몸 풀고 있는데. 이거 왜 찍어? 내가 한번 찍어봤어. 어, 컨디셔닝 하러 왔고요. 여름이 맨 뒤에 있어야 돼. 겨울 다음에 여름이 있어야 돼요. 봄에 좀 시작했잖아요. 봄에 좀 운동 시작했는데 여름 폭염 때문에 그만두고, 가을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겨울 때문에 그만두고. 미국의 웨스트코스트 그 캘리포니아주 그쪽에서 운동 잘해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근데 이스트주는 딱 어떤 계절에만 잘하는 그 운동 종목들에 강하고, 어떤 문화에 사는지 어떤 나라에 사는지도 되게 중요해. 가장 쉬운 컨디셔닝 프로그램 중 하나였지만 아, 만족해. I'm 34 26. 라떼는 26살 때 날아다녔어요. 저기 뭔 말인지 알아요? 땀이 식기 전에 레더 훈련 좀 기술 훈련 좀 하고 가볍게 섹슈얼 엑서사이징이라 생각하면 좋아. 약간 좀 흥분.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랑 좀 다른 게 없거든요. 컨디셔닝이 심장박도 올라가지 교감신경 올라가고 부교감신경 떨어지죠. 아드레날린 나오지.
성취감 좋지. 땀나고 얼마 운동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칼로리가 쭉쭉 소비되고.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거 뭐다? 휴식. The rest is the best. 하, 명언 바로 지렸다. 물! 아. 아! 나 이제 컨디셔닝을 했기 때문에 가서 등이랑 하체 좀 할 건데 하체는 비중 좀 낮게, 등을 비중 좀 높게. 아, 단백질! 다가오는 거라면 책임에 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해 헷갈리게 친절은 사양할게 오해하게 하지 말아요 날 yeah 들어봐 가뭄 같은 마음엔 뭐라도 담비가 돼요 돼요 나 지금 배고파 죽어요 지금 나 배고파 죽어서 지금 빨리 먹어야 돼요 USA 미우 일단 도시락 먼저 하나 해놓고 이거를 구워먹읍시다 오늘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하나 먹을게요 이거 보세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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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게 안 뜨거워지냐? 아 뜨거워! 아, 여러분 이거 비주얼 보세요. 예? 비주얼 보시라고요. 예! 와.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요? 죽어. 불만 따라 죽으면 대인줄. 대등맨 앞에 누가 나서. 남자는 마음을 한번 먹으면 그것이 대가리가 깨지든 팔이 부러지든 믿고 가야 되는 거야 나를 믿고 그게 무슨 얘기냐 가을 겨울에 외로움을 많이 타요 공허함이 많고 저는 한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고 저는 진짜 금도끼였죠 네 금도끼 특히나 이제 영화배우분들은 오디션을 100번 200번 300번 떨어지고 끝까지 파는 거야 왜냐 그 실패가 바로 연기거든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지. 한 번 찍을 때보다 두 번 찍을 때가 더 에? 근성장, 세 번 더 근성장, 근회복 이러면서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늘 10번, 막 100번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즉 연애 운동, 사람을 배워가는 운동. 이게 진짜 나의 연애 철학이에요. 그 사람을 10번 찍어서 나에게 오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강해지고 있다. 완성되고 있다. 손에 굳은 살이 배겨지고 있다. 도끼질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 알찬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브이로그를 보시면 막 초지기 전에 한 달 동안 두어 라운드 운동해 보십시오. 딱 자기의 목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좋아. 세 번이라도 좋아. 네 번이라도 좋아. 다섯 번이라도 좋아. 여섯 번은 좀 그래. 일곱 번은 안 돼. 습관화를 시켜서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하이밥 김치볶음밥 먹으면 끝장나.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컨디셔닝과 웨이트 트레이닝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분들 진짜 날 믿고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까?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